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메리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다윗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윗은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옥같은 시편도 남길 수 있었죠. 성령께 사로잡혀서 아름다운 음률로 연주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22절에 보시면 제사장 가문의 지도자와 레위 사람의 족장들의 명단이 책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으로 명예로운 이름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인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과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일꾼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사역을 감당하죠. 다윗의 명령대로 따랐다는 것은 귀환 공동체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윗시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되기를 바랬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죠. 개인이나 공동체나 본받고 싶은 모델을 정하는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27절에 유다 백성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들의 성벽 봉헌식을 거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다라면은 결코 성벽을 쌓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역시 알고 보면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공하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28절에 성벽 봉헌식을 위해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노래하는 자들의 주요 임무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들은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절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어서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허물 많은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깨끗하다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으므로 스스로 알지 못하는 죄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귀한 공동체는 드디어 성벽을 봉헌함으로써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선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온 백성이 성벽 봉헌식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나 공동체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일을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족장들의 명단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을 하나하나 잊지 않고 기록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공하는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며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